해수욕장까지 가면 끝납니다. 한 30분만? 30분 정도 걸으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바다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바다 어떻게 해? 잘 있고요. 내일은 4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 살아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들. 쉬세요. ]고요. 이거 간새라고 그래. 간새 조랑말, 조랑말 게으름뱅이의 그 방언이래요. 아, 머리가 이쪽이 방이네 얘도.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가 온평포구에 왔어요.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도대뿔이라고 합니다. 아, 등뿔이라고 부르겠네요. 등뿔. 도대 고기 잡는 어구를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등불 밝혀주는 등대네요, 등대. 저쪽 원래 3코스고요. A코스하고 B코스가 있습니다. 50m 앞에서. 이렇게 직진하면 바다코스. 이거는 3코스입니다. 우리는 좀 짧은 B코스, 바다코스로 갈 거고요. 여기 A코스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50m 앞에서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어, 나 촬영 기사 같아. 오, 좋아, 좋아. 오, 새소리 딱, 오, 좋았어, 방금. 새소리 좋았어. 완전 습기를 지나네. 오늘은 완전 무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서 선글라스도 좀 빼고. 여기 좀 햇빛 들어오네, 여기를. 여기 숲길을 지나 또 이제 해안도로로 갑니다. 바다 나니까 또 기분 좋네요. 갈게요. 신산 환해장성입니다. 여기 성처럼 쌓아가지고 외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 응. 지금 3km 왔네, 3km. 어, 많이 왔네. 우린 직진. 우리 직진. 가자. 만물에 왔습니다. 용천수가 나오는 이러면 되고요. 여기 닭 두 마리 이렇게 있고. 어디 용천수가 어디 나올까요? 여기. 어디요? 이거. 아, 저게 용천수예요? 네. 아, 그렇구나. 여기 안에가 용천수네. 안에가. 딱 좋은 날씨입니다. 신산포구에 왔습니다. 포구는 조금 규모가 있네요. 앞에 배도 한 6대, 7대 이렇게 있고요. 횟집 이렇게 뒤에 있고. 이렇게. 바다하고 하늘하고 무슨 그림 같네요. 와. 달라. 하늘도 이쁘고, 오늘은 바다도 이쁘고. 오징어이네, 오징어. 태풍에 말린 오징어. 와. 귀엽죠? 아, 오징어 친구들. 신선리 마을 카페. 어, 여기네! 이 신선리 마을 카페 앞에 왔습니다. 중간 도장이고요. 옆에 또 멍멍이도 있네. 여기 카페에서 차 한잔 먹어도 좋을 텐데. 근데 바빠요. 바빠. 이제? 그치? 거꾸로 찍었어요. 어. 야, 넓은 목장 이렇게 딱 보면 더 멋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멋있는 바다. 신천 바다 목장입니다. 아까 그 목장에서 저기까지. 야, 엄청난 목장. 목장이 이렇게 딱 있네요. 야,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야, 엄청 크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쩌라고. 어때, 어떻게. 울명, 시명, 갑서, 제주 올레 3코스, 하천 마을입니다. 놀멍, 실멍, 갑서. 바다가 아름다운 하천 마을입니다. 멋있죠?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저희는 이 앞에 저 빨간 건물 가운데 있는 거. 저기 표선 야영장 바로 옆에 길 3코스 종점이 있습니다. 이 종점에서 도장을 찍고요. 내일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또 가야 되니까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표선 야영장에 왔습니다. 저기가 야영장이고,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어째요? 와, 제일 좋을 때 왔네요. 제일 좋을 때 와서 재밌게 놀고 또 다음 내일 코스를 위해서, 아니 내일 사 코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 다 건너갈게요. 그냥 신발도 벗고 해놨어요. 걸어가서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종점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3코스 도장 찍고요. 아, 좋아, 좋아. 자, 찍습니다.